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뉴델리가 보도한 겁니다. 인터넷 신문 뉴델리. 2021년 10월 5일 7시 16분. 작년 그러니까 10월 5일 7시 16분입니다. 제보자 A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숙을 갖다가 픽업해서 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고 문자를 배소연에게 날렸습니다. 배소연이가 우린 30분 후에 도착한다. 경비실에 같이 맡겨놔줘. 7시 50분쯤 백숙 찾아간 듯 같은 날 오후 5시 50분에서 7시 20분 사이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이 시작되고 있었다. 끝나고 세금 백숙 먹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A씨 개인카드로 닭백숙을 결제하고 그 다음날 취소하고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고 지출금액은 12만원인데 대상인원은 4명이고 지출목적은 광역행정 업무협력방안을 적어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전직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잘 아시죠? A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집으로 닭백숙을 배달한 당일날 이 후보가 경기도 부천시에서 열린 대선 경선 토론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 언론은 확인했습니다. 뉴델리는 A씨는 자신의 개인 카드로 닭백숙을 결제한 뒤에 다음날 이걸 취소하고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재결제했습니다. 경기도청은 직원 4명이 광역행정 업무 협력 간담회를 한다. 그걸 위해서 닭백숙을 먹었다고 회계 처리를 한 겁니다. 이 후보 측은 당시 집에 부인 김씨가 있었는지 누가 닭백숙을 먹었는지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토론 11일 바로 11일 전에 경기도청 총무과 7급 별정직 직원이 A씨 측에 따르면은 A씨는 2021년 10월 5일 저녁 이 후보의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자택에 12만원어치 닭백숙을 배달했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이 후보가 경기도 부천시에서 5시 50분부터 90분간 민주당 대선 경선 방송 토론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날 토론은 7시 30분쯤 종료됐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던 시각 A씨는 상관이던 전 경기도 총무과 소속 별정직 잘 아시죠? 배씨. 5급 배씨. 전화에 그냥 앙칼진 목소리로 7급. 남성을 갖다 막 타박하던 그 목소리 여러분들 들으면서 뭐 어떤 걸 느꼈습니까? 이 A씨는 텔레그램 채팅을 통해 가지고 이날 오후 7시 16분 백숙 픽업에서 대구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닭백숙이 포장된 사진을 찍어 사진까지 딱 찍어 가지고 배씨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이에 배씨는 우린 30분 후에 도착이다 하면서 경비실에 같이 맡겨놔줘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배 씨는 경비실에서 백숙을 찾은 시간이 오후 7시 46분쯤으로 추정된다고 이 기사는 말합니다. A 씨는 음식 배달을 한 다음 날 닭백숙 식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개인 카드로 결제한 것을 취소하고 경기도청 법인 카드로 재결제했습니다. 자, 해당 내역은 경기도청 총무과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 기재됐습니다. 지출 금액은 12만 원. 대상 수는 4인으로 지출 목적은 광역행정 업무 협력 방안 논의 관계자 간담 경비 지출입니다. 이 A씨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라는 표현과 함께 도착한다고 한 것은 배씨가 음식 배달을 지시할 당시 김씨가 배씨와 함께 이동하고 있었다는 의미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야당에서 이 같은 정황상 김씨가 배씨와 A씨의 관계를 인지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CBS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배소연 씨가 김혜경 씨하고 오후 공무원이 같이 간다. 30분 뒤에 도착한다. 그러니 메시지를 남기면서 이 주문을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김혜경 씨가 이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공금으로 먹고 있다고 하는 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다는 겁니다. 성 의원은 김혜경 씨가 돈을 먼저 맡기고 가져다 달라고 그랬으면 모르겠다면서 그러나 돈 준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A 씨가 공개한 정황은요.
김 씨의 해명과 다르다는 겁니다. 김 씨는 줄곧 A 씨의 업무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해왔지만, 김 씨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과문을 발표할 때도 배 씨가 인사시켜줘서 첫날 맞춘 거 외에는 없다. 그 후에는 소통하거나 마주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전혀 관계를, A 씨와의 관계, 배 씨와 A 씨의 관계를 알지 못했다는 그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와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배우자와 민주당은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오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게 어느 세월에 끝날 겁니까? 선거가 이제 28일밖에 안 남았는데. 선거가 28일입니까? 27일입니까?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A씨가 자신의 카드로 먼저 결제한 후에 이거 취소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은 닭백수뿐만 아닙니다. 그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한게 이게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뭐,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알려진 소고기 안심 비롯해가지고, 뭐, 중식당, 보거집, 뭐, 베트남 식당, 초밥집, 뭐, 아침 저는 밥을 안 먹어서 그런지 지금 군침이 돕니다. 아이고, 이 제목만 얘기해도 군침이 돕니다. 맛있는 것들 먹었네요. 누가 먹은지 모르겠죠. 총 금액은 111만 8천 원입니다. 결제처 10곳 가운데 7곳은 경기도청, 30km 떨어진 성남시 소재 식당입니다. 네. 이 신문은요, 이 뉴델리 신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A씨는 배씨로부터 한 장의 법인카드만 전달받았다고 하는데, A씨가 공개한 10장의 영수증 중 6건은 경기도청 산하 5개 국실 업무 추진비 내역이 다 나뉘어가지고 등장한다는 겁니다. 총무과 외에도 경기도 공정국, 뭐 기획 담당관실, 뭐 노동정책과, 공정경제과, 뭐 이런 각각 나눠가지고 집행한다는 거죠. 집행 목적은 방역대책, 뭐 지역상생, 노사협력, 불법 하도급 근절, 간담회, 뭐 이런 걸로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5시 50분에 이재명은 경선 토론하고 있고, 7시 50분경 집으로 백숙이 배달되고, 토론 뒤에는 세금 백숙 먹었냐라고 지금 이 뉴델리 신문은 큰 제목, 대제목, 소위 이 편집하는 사람들 말로는 미닷이로 착 뽑아놨습니다. 저는 신문을 편집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미닷이가 참 중요하죠. 미닷이란 건뭐 일본 말이긴 하지만은 흔히 편집에서는 편집국이라든가 이런 편집하는 사람들은 미닷이는 제일 큰 제목, 미닷이 뽑았네요. 이런 미닷이 뽑은 거예요. 5시 50분 이재명 경선 토론, 7시 50분경 집으로 백숙 배달, 점점점. 토론 뒤에 세금 백숙 먹었나? 이런 제목입니다. 네. 이것도 뉴델리의 톱 기사로 오늘 처리가 됐다는 것.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어두웠던 어두운 대선 토론, 또 대선을 빨리 우리가 지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입니다. 야권 단일화에 의한 단일화를 통한 정권 교체. 이거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헌법이 살아가느냐, 죽느냐? 자유민주주의가 또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는 그런 토대 아래서 국가 안보가 지켜질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것이 28일을 뒤면 결정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네! 정권 교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절대 다수의 심정입니다. 부글부글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